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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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뵙는 분이야. 아, 어? 아, 아예 들으신 거 없으세요? 네. 네네, 아예 들은 거 없어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여기 어리둥절 하시는 거 같은데요? 엄청 놀랐어요. 뭐지? 약간 왜 둘이 가서 다른 둘이 오지?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다른 지옥도에서 오셨어요. 지금 지옥도가 두 개. 대박. 와. 와, 근데 반대편에 있는 것도 소름이네. 나름 길을 다 만들어놨네. 안녕하세요. 어? 다른 사람 아닌가? 아니, 다 다른 지역도가 또 있나 봐. 아, 충격적이야. 어, 진짜? 어, 나 소름 돋았어. 아, 진짜 소름 돋았어. 아, 진짜? 나도, 나도 진짜 몰랐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손원익입니다. 주변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솔직하다라고 많이들 해주시는데요. 소년미가 있다라고 많이들 해주세요. 또 저는 시도하고 도전하고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도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나빈입니다. 제 매력 포인트는 눈입니다. 주변에서 눈이 선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저는 목표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추진력 있게 좀 진행을 하는 성격입니다. 가서 판을 좀 흔들어 놓고 싶습니다. 제 이름은 윤하정입니다.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여우 같고 남자친구한테 막 끼부릴 것 같고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막상 연애하면 완전 곰같이 변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딜 가든 남성분들이 한두 명씩 저를 좋아해서 그게 좀 피곤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. 저보다 미소가 이쁜 여자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특히 이 보조개. 모두들 저한테 다 홀리지 않을까요? 제 이름은 박민규입니다. 승부욕은 높은 편입니다. 그래도 목표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. 제 매력은 큰 키랑 넓은 어깨지 않을까 싶습니다. 평생 이제 어깨 관련된 별명들이 많았어요. 그때 이제 어깨 깡패라는 별명이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근데 어깨 괴물? 이렇게 불렀었죠. 제니님 같은 느낌. 제니 씨 같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유시은입니다.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던 편이에요. 학생 때도 인기가 많았고 성인이 돼서도 많은 분들한테 대시를 받고 네, 살았던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저를 좀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리액션도 많고 애교도 많아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남자들한테 많이 듣는 말은 후광에 가려져서 날개가 안 보이는 거냐고 네, 이런 말들을 네, 재미삼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여자 출연자분을 네,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. 친구의 친언니여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예요. 반가웠어요. 근데 이제 티는 안 냈죠. 네, 제가 조금 더 통통 튀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지 않나 네, 생각합니다. 저는 언니보다 분위기가 좀 더 고급스럽고 압도적이라고 생각해요.